오늘 우리는 지금 같이 앉아 있지만 이미 길은 두 갈래 길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오늘도 제천 참사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국민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천 참사를 보면서도 29명의 희생자, 그저께 타워크레인에서 19번째 희생자가 났습니다. 올 들어서 그러니까 안전점검, 안전필증 받고 8일 만에 또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도처에서 떨어져 죽고 불타서 뭐 희생되고 뭐 폭발사고 나고 1년에 2,000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지는데 지금 지난 넉 달 동안 합당이야 뭐냐로 탕진해버린 이 시간, 이것이 국민의당 40명 가지고 할 일인가? 전당대회에서 당 살리겠다는 게 국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당이 살아났지요. 하방정치하자, 민생정치하자,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국가대개혁의 길을 가자. 국민의당이 국가대개혁당이 돼야 맞습니다. 근데 국가대개혁당이 아니라 보수 야합당을 꿈꾼 우리 당대표의 지대력은 어제, 그제 의원총회에서 공식 파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의 결의로 대표직 사퇴해라, 내려놔라 하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우리 김동철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총의입니다. 총의, 의총, 총의. 자, 오늘 의총회 뭐 대표가 안 나왔습니다만 나올 자격 없습니다. 이미 의총이 파산 선고를 했는데 이 자리에 무슨 자격으로 나옵니까? 의총에 참석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 대표는. 그래서 국민의당은 오늘 같이 앉아 있지만 이미 두 갈래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 당무위원회 또 의총 결의를 보란듯이 뭉갰습니다. 의총 결의가 뭐예요? 전당대회 권한을 침해한 이 전당원 투표 기습 기자회견. 우리 정치사에서 당대표가 그런 식의 정치 행태를 보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삼김 시대를 포함해서 의총 소집 2시간, 3시간 전에 뒤통수 치듯이 그런 당대표를 우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분노했잖아요. 끌고라도 와라. 그 분노의 표출입니다.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서를 대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결의했어요. 의총 결의예요. 즉각 중단해라. 이건 전당대회 권한 침해다. 근데 어제 보란듯이 깔아뭉갰습니다. 의총, 당신들이 뭐냐? 의사결정 기구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가 임명한 원외 위원장들이 이렇게 많다? 45명이나 된다? 자, 저는 이런 지경에 저한 모든 책임을 안철수 개인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창당 초심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공정하게 새정치 해보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합당 문제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당원대로 합당 절차 밟으시면 돼요. 선당원 투표 그렇게 우회하고 그러지 말고 당무의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 소집하고 그 자신이 없으니까 지금 전당원 투표를 우회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당원 투표 암초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지적하셨죠. 당규 25조에 3분지 이상 투표권자 참여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2011년 오세훈 무상급식 찬반 투표, 그건 주민투표법 조항에 의해서 3분지 1 나쁜 투표 거부 운동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이게 찍으면 오세훈이
아이들 밥그릇 뺏는 무상급식 반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의총에 제안합니다. 이 투표 무산시켜야 합니다. 3분지 1 이하로 3분지 1 되지도 않겠지만 무너뜨려서 본인의 약속대로 31일 날 당대표 퇴진하는 것이 당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의총이 집단 지도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만든 당인데 어떻게 이루어진 당인데 안철수 개인이 만든 당이 아니에요. 한국 정치의 폐단을 극복해보려고 하는 국민적 결단으로 만들어진 이 국민의 당을 안철수 개인이 이렇게 망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부가 됩시다. 39명 지도부가 돼서 원내정당 국민의 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갑시다. 예산 국회에서 봤잖아요. 김동철 대표 지도력으로 국민의 당의 존재감과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 얻어맞기를 했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화로하기도 했어요.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실감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원내대표가 지금 비상한 상태에서 사실상의 저는 지도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자격지심이 있고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당대표를 우리는 당대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39명이 의사가 좀 다르건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당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의원총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당무에 의해서 선임한 선관위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치 집단이잖아요. 자, 전당원 27만 가운데 3분지 1 무너뜨리고 3분지 1이 아니라 30%, 20%, 10% 무너뜨려서 안 대표를 퇴진시키는 것이 저는 이 당을 구할 수 있는 2017년의 마지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2018년을 39명의 의원과 함께 다시 당 구하기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